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종이도 없고 펜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영감이 될 만한 좋은 아티스트 분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았고, 연습할 때는 모작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크레딧도 역시나 잘 남겼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쌤의 리얼리즘을 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저도 배울 게 너무 많은 학생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도 많은 배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말고 이런 좋은 아티스트 분들을 보면서 더 좋은 영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업로드한 이 영상 아시나요?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디스크립션 박스 더보기란에 역시나 출처를 남겼어요. 바로 유토 사노님입니다. 원래는 트위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트위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일본 작가 분이신 것 같고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워낙 못 그리니까 좋은 레퍼런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유토 사노님 드로잉이 진짜 저한테는 정말 좋은 레퍼런스가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게 제가 전에 많이 보고 사용했던 레퍼런스 잎들이고 이 그림 아시나요? 이 그림은 아마 핀터레스트나 여러분들이 그림을 찾으셨을 때 정말 많이 나왔던 작품이라 생각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은 알지만 작가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토 사노님이고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피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많지가 않아요. 다 트위터에 올리시는 것 같은데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유토 사노님을 트위터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역동적인 표정이나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레퍼런스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의 제 스타일보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분은 정말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 디스크립션 박스, 그냥 단순히 더보기란에 출처를 남기고 드로잉을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아예 영상을 제작해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레퍼런스가 있구나라고 알것 같아서 직접 아예 영상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그림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해서 유토사노님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정말 좋은 게이 인체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거든요. 저도 인체를 그리긴 하지만 조금 더 역동적인 인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처럼 일반 인체를 그리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역동적인 인체를 그리고 싶으면 이런 애니메이션 인체를 배우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한국 작가님이신데 조금 특이해요. 테이프로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거든요. 아, 물론 다른 재료도 사용하긴 하지만 테이프를 정말 잘 사용하세요. 조윤진 작가님인데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케인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테이프로 그린 그림이에요. 기본으로 스케치를 하시고 그 위에 테이프로 색을 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물화도 많이 하시고 동물도 되게 많이 그리세요. 저는 확실히 애니메이션도 잘 모르고 이런 테이프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더 흥미가 가게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이색적이고 특이한 테이프 아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고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의 아트웍을 보시면 되게 영감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색감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심심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영감을 줄 거고 색감적으로도 아마 많이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아티스트 분은 제가 전에도 다 크레딧으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진친님이라는 분이에요. 정확히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잘 모르겠고 저도 아트스테이션이라는 정말 큰 미술 플랫폼에서 알게 된 분인데 그림을 엄청 잘 그리세요. 보시면은 이런 3D도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저희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레퍼런스 찾을 때 상상만으로 그리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 진친님의 이런 아트웍을 보시면 애니메이션과 이런 3D 분위기가 정말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확실히 색감도 너무 좋고 색을 너무 잘 쓰고 이 구도나 인체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런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말 좋아요. 단순히 사람 이런 애니메이션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도깨비라든지 효과 같은 것들이 저희가 그릴 때는 상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작품들을 보시고 한번 따라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분의 그림을 따라 그렸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림을 연습하시는 분들이 이 진치님의 그림을 모작을 되게 많이 한 거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런 애니메이션 아이디어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진치님 같은 경우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모작은 많이 안 했는데 아마 또 모작을 좀 하고 싶어요. 디지털 아트를 하게 되면은 아마 진치님 님의 그림을 한번 모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색감이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조금 천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풍경을 그리시는 분인데 발음을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 그림을 보시면 풍경이 엄청 예쁘게 돼 있어요. 아마 게임 배경? 이 컨셉 아티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풍경을 그리시는 분. 보시면은 정말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한테 가끔 이 배경 그리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인물 위주로 많이 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잘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색감이나 레퍼런스를 찾으실 때는 이분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색감이나 풍경, 그리고 거리감, 원근감 이런 표현 방법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중에 아마 풍경을 더 추가적으로 그릴 때 이분을 보고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물론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말 색감도 너무 이쁘고 물론 저희가 100% 따라할 순 없지만 정말 좋은 레퍼런스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쁘죠? 일단 확실히 색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아무리 풍경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그릴 때도 이런 색감, 이런 전체적인 톤들을 많이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풍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색감들을 공부를 하셔서 이분의 색감을 어떻게 쓰는지, 색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어떤 색들을 같이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고 다음에 또 제가 더 좋은 아티스트 분들이 있으면 한번더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